조선 경종 때 충청도 홍성 땅에 정대기라고 하는 부호가 살았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였지만 자식이 없어 늘 한탄하였는데 늙음하게 귀한 아들을 얻어 명철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들이 혼인할 나이가 되자 여러 혼처를 알아보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강주부의 딸 옥란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옥란은 얼굴이 청초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심성이 착하여 동네의 칭찬이 자자하였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 없는 며느리감이었습니다. 명철과 옥란은 금실이 좋아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였는데 옥란이가 시집 온 지 6달 만에 옥동자를 낳는 해괴한 일이 벌어져 단란했던 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는 며느리의 행실이 부정하여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채로 시집을 왔다고 의심하였고 육삭둥이 자식을 낳아 가문에 먹칠을 했다며 매일같이 들볶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금실이 좋았지만 막상 육삭둥이 아이 앞에서는 그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어느 놈과 사통하였냐고 눈을 부릅뜨며 닥달하니 아내는 도저히 배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품행이 단정했던 옥란이는 맹세코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화가 난 남편과 시부모는 결국 아이와 며느리를 친정으로 가라고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옥란이는 친정으로 쫓겨왔지만 그곳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집안 식구들을 대할 낯이 없어 구석방에 들어 울기만 하였습니다. 친정아버지 역시 딸 자식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고 한탄하면서 딸과 아내에게 불같이 화만 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행실이 단정하고 평소에 거의 대문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아이가 외간 남자와 사통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낳은 육삭둥이가 눈앞에 있으니 할 말도 잃은 채 모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옥란의 집안 강시문 중에서도 여러 친족들이 찾아와 차라리 옥란이와 아이를 내쫓거나 더 늦기 전에 먼 곳으로 개가를 시키자고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옥란이는 더 이상 친정에도 머물 수 없어 이튿날 새벽 갓난아이를 업고 아무도 몰래 집을 나왔지만 막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옥란이는 그대로 죽고 싶었지만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아들이 불쌍해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걷다가 고개 너머에 있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절의 큰 스님을 만나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그곳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스님은 옥란이를 불쌍하게 여겨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옥란이는 암자 뒷방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날이 갈수록 심란하고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스님은 잠시 원통한 누명을 쓰게 된 것도 전생의 죄업을 갚느라 그러는 것이니 정성껏 기도를 하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옥란이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매일같이 정성껏 기도하며 자신의 누명이 풀리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시댁에서 새 며느리감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옥란은 더 이상 자신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은 그렇게 죽으면 원통한 누명을 풀 길이 없으니 그 길로 시댁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 집에서 아무리 박대하고 쫓는다고 해도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으면 누명을 풀 기회가 자연스럽게 돌아올 테니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녀는 큰 스님의 말에 용기를 내어 어린애를 업고 시댁을 찾아갔는데 시어머니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며느리를 보자 화를 참지 못해 때리며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매를 맞으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고 한참을 때리던 시어머니도 지치고 노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그제서야 며느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그저 갈 곳 없는 인생이니 불쌍히 여기시어 부엌뜨기로 두시면 종처럼 험한 일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집에 머물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간신히 내쫓기기를 면한 며느리는 행랑에 머물며 종들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집안일들을 가리지 않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내쫓으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살폈는데 며느리는 영리하고 부지런하여 도무지 트집 잡을 만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화도 나고 아내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막상 부엌대기처럼 생활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의 뜻을 꺾고 아내를 다시 맞아들일 수도 없어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느덧 1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시아버지의 회갑잔치를 하느라고 온 집안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있는 행랑채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고 계집종이 급하게 뛰어와 아씨가 또 아이를 낳았다고 당황하며 아뢰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행랑채로 쫓아가 이번엔 또 누구의 아이를 낳았냐고 하며 이 자리에서 어린 것과 같이 죽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며느리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에야말로 저희 원통한 누명을 벗을 때가 되었으니 속히 아드님을 불러주십시오. 며느리가 태연한 기색으로 대꾸하자 시어머니는 더욱 화가 나 펄펄 뛰었는데 마침 밖에 나갔던 아들이 들어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행랑채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에 다시 들어온 후 행여 꼬투리를 잡힐까봐 그동안 대문 밖을 나간 적도 없었고 바깥 사람들과 얼굴조차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달 전 남편이 자신의 생일날 만취가 되어 행랑채에 홀로 있던 아내를 찾았고 그 후 또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옥나는 남편에게 같이 밤을 보낸 날이 6달 전인지 10달 전인지 생각해보라고 다그치자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정부모가 그 집으로 달려왔는데 남의 귀한 딸에게 애매한 누명을 씌우고 매질까지 해댄 시어머니는 사돈에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6달 만에 아이를 낳는 것이 흔하지도 않은 일인데다가 남편의 아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그동안 모진 구박을 당하였으나 둘째 아이까지 6달 만에 낳게 되니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는 사돈과 며느리에게 모질게 대한 것을 진심으로 사죄하며 옥난이를 다시 맞아들였고 드디어 자신의 누명을 벗게 된 며느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아내를 오해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며 예전보다 더 아껴주었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딸 하나를 더 낳았는데 그 딸 역시 육삭둥이었다고 합니다.